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1년 2월 예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는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1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21년 1월달 적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파괴와 사상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1월 3일 오키나와에서는 5.2의 지진이 있었고, 1월 27일 홋카이도에서는 5.2의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폭우가 일본을 강타하여 맹추위와 폭설이 다가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뒤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호쿠리쿠에는 평소의 10배 폭설과 추위로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눈보라가 일본과 한국, 중국의 문제를 야기하고 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베이징은 체감 온도가 영하 43도에 달하기도 하였고, 대만은 한파로 120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음식이 부족해지며 갈등이 폭력을 야기하며 시위가 계속된다는 예언이 있었고요. 총격이나 폭발 사고로 여러 명의 희생자가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6일 공화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하여 4명 이상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터키 남부에서는 공격이 발생하여 1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터키가 장악한 시리아에서는 1월 31일 테러로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라오스와 베트남에는 폭우와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홍수로 사망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를 동반한 폭우가 말레이시아를 강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며 집을 잃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싱가포르가 가까운 조나 파항에서는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10일 말레이시아와 사라왁섬을 공유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스리위자야 항공 보잉 737 500편이 추락하여 6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7.0의 지진이 발생하며 심각한 문제와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19일 칭다오에서 발생한 4.6의 지진으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서 한국인들이 잠을 깨기도 하였습니다. 대만에서는 강풍이 강력함을 보이며 대만인과 세계를 놀라게 한다. 지진이 발생하며 중국과 갈등과 불화로 위협이 증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대만에서는 한파로 120명이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 문제에서 눈을 돌릴 목적으로 대만을 영토로 보유함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22일 전인대, 즉 런다에서는 무기 사용을 확대하는 해경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버스와 자동차가 개입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26일 미주리주에서는 61번 고속도로에서 3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10시간 동안 도로가 폐쇄되고, 그리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버스를 동반한 테러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큰 테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유명 배우가 건강 문제를 보이며 폭우와 강풍이 홍콩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홍콩도 한파로 11명 이상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에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21일 서남부에서는 테러로 인하여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 연안에서는 선박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15일 자갈치 시장 앞 유조선 추돌로 한 명이 사망하고 1월 17일 유조선 화재로 한 명이 사망했으며 1월 23일 거제도에서는 선박이 침몰하여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스니아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수립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에서는 질소 산화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눈보라가 문제를 야기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열차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는 눈보라로 인하여 15만 가구가 단전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폭우와 홍수로 수많은 파괴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10일 필리핀 중부지방에서는 폭우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눈보라가 강해지며 신년에도 다수가 집에 머무른다. 니가타 지역은 폭설이 내리고 눈이 없는 간사이, 호쿠리코와 주고쿠도 폭설이 내린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1월 7일부터 11일까지 72시간에 걸쳐 최대 168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쿠리코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1000대가 전환을 당했고 13명이 사망했으며 249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콩에서는 시위가 발생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까지 홍콩은 시위로 63명 이상이 체포되고 민주인사도 53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가뭄이 태국과 스리랑카에 영향을 미치며 폭우와 홍수가 도시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국 일부 지방은 폭우로 5천 가구가 피해를 입고 3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버스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불법 금강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식품 환경 하천 오염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주로 소나가온 호텔에서 머무르는데요. 실시간 대기 오염 농도를 봤더니 PM2.5 미세먼지 농도가 188 마이크로그램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기준이 35 마이크로그램인데 큰 차이를 크게 오염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벳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네팔은 폭우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23일 6.2의 강진이 티벳에 있었고 네팔에서는 24일부터 27일 폭우가 내렸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스캔들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등의 여러 도시에서 백신 투여 관련된 스캔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세니우로서의 1월달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니우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아시아와 미국의 2월달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에서의 지진이 피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터키는 작년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일본 기업이 재무적인 위험에 빠지며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양책을 마련하고 시장을 성장시키고자 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대만 총통이 위험에 빠지며 폭풍이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중국은 하루에 5번 대만의 아디즈를 진입하며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업폭력 한파와 눈보라가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터키에서의 공격이 발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부상을 당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터키는 1월에는 1월에도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7.0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필리핀, 남북한, 중국, 일본에서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1월에는 필리핀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와 홍수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라오스와 베트남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1월에도 스리랑카와 말레이시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신도들에 대한 공격으로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고열과 폭우 그리고 홍수가 평안함을 뺏어간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인도는 1월달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명인이 사망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중국은 폭우로 여전히 댐 붕괴 위험이 잔존하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세뉴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스의 2021년 2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